지금 총장님과 학장님 교수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입학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학식 사회를 맡은 입학처장 원종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입학식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박철 총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김명진 학장님, 김현택 제3대 학장님, 교무처장 성은경 교수님, 영화부장 조기석 교수님, 일본어학부장 윤호숙 교수님, 한국학부장 진정란 교수님, 경영학부장 임양환 교수님, 언론홍보학부장 김병철 교수님, 영화학부 김희진 교수님, 영화학부 이선영 교수님, 일본어학부 정현혁 교수님, 다음은 원어민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학부 조세 블랑카 교수님, 영화학부 페츄로 랜들럼 하퍼 캠프 교수님, 영화학부 윌리엄 하트 교수님, 중국학부 정미팡 교수님, 중국학부 찔리엔지 교수님, 일본학부 문희 유타카 교수님, 일본학부 하치노 토모카 교수님, 일본학부 신보 토모코 교수님.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입학과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입학허가 선언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경영학부, 언론홍보학부 이상 총 1873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0년 2월 27일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총장 박철. 다음은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인 영화학부 김단비 씨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입생 여러분은 대표가 선서할 때 모두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대표와 함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진리, 평화, 창조의 창학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가르침 밑에서 학문을 닦으며 인격을 높여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2월 27일 신입생 대표 영어학부 김단비. 입학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다음은 총장님께서 신입생 여러분에게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큰 뜻을 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에게 모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04년 진리, 평화, 창조를 교훈으로 삼아 개교한 이래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지구촌 방방곡곡에 사이버 한국 외대인이 진취적인 기상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버 한국 외대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대학생이 되었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이 구축한 전통과 최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로벌 대한민국을 앞장서 만들어 나갈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최근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G20 의장국 선출이 상징적으로 예시하듯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란 세계 속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속의 세계, 그리고 받는 대한민국을 벗어난 주는 대한민국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비전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비전이란 산업시대에 협소한 민족 개념을 넘어서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인으로서의 안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전은
타인종과 문화를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지향합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글로벌 비전 육성을 위해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언어 연습 프로그램과 언어와 문화 특성화 교양 과정 등 국내 사이버 대학에서 가장 잘 구비된 글로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대학 생활 내내 많이 보고 읽고 토론하고 체험함으로써 폭넓은 세계사적 인식과 인문학적 지평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글로벌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능력이란 능숙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의 겸비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전공 지식은 물론 영어 혹은 제2외국어 실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석박사급의 1대1 튜터 제도, 온 오프라인 특강, 그리고 엄격한 학점 관리와 졸업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문, 상경, 사회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우수한 내외국인 교수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10분 활용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품격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품격은 외적인 매너나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직함과 희생정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품격은 비단 국제사회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앞에서 시끄러운 행사를 한다면 이는 글로벌 품격에 어긋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한 글로벌 품격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자신의 권리 못지않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 장차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품격까지 갖춘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지도자가 된다 해도 당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의 자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만약 그려놓았다면 치밀하고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려놓지 않았다면 몇 날 며칠을 지새우더라도 10년 뒤에 자기 모습부터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비전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열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대학은 단순히 꿈을 키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학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도량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믿고 최선의 열정과 최상의 노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호랑이 해에 입학한 10학번 사이버 한국 외대 가족입니다. 호랑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눈빛에, 호랑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투지에 우리 사이버 한국 외대의 비전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고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대학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2월 27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철. 다음은 총장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 장학금은 최우수 입학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총장 장학금 수여 대상자인 중고학부 최옥희 씨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증서. 총장 장학금 중고학부 최옥희. 위의 학생은 본 대학교 2010학년도 총장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0년 2월 27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학장님, 네. 교수님 여러분께서 퇴장하신 동안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교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니 실생 여러분께서는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